안녕하세요, 장상훈 프로입니다. 식당 2년 안에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하지 않으면요, 사실 통계 자료로만 봐도 2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자그마치 43%나 돼요. 빈말이 아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50%가 넘어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떼돈은 못 벌지언정 그나마 먹고 살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겉에서 보기에는 똑같지만 계속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내부적인 변화든 외부적인 변화든, 그리고 사장님 자체의 변화든 말이에요. 오늘 이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뻔한 이야기 한다 생각치 마시고 우리 가게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진짜 우리 가게는 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외부적인 변화는 가장 쉬운 변화예요. 시간이 그리 많이 안 들죠. 오프라인 장사를 하면서 외부적인 변화를 하나도 안 주고 있다면 그냥 손님들에게 우리 가게가 여기 있으니까 알아서 와라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게를 차릴 때 외부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었겠죠. 간판도 고급지고 뭐 밤에는 불도 환하게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그 간판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잘 보일까요? 아니에요. 매일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 간판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하루 천여 개 이상의 간판을 본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간판은 한두 개 정도. 우리 가게의 간판이 그 한두 개가 될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 간판을 새로 달 수도 없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 수는 없죠. 전 개인적으로 현수막이나 배너 천을 이용해서 매번 변화를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사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의외의 효과를 발휘해요. 매일 지나다니던 손님의 눈길을 한 번 더 이렇게 끌 수 있고, 그냥 우리 동네에 저런 가게가 있구나 하고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손님들의 첫 방문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사실 배너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바람에 넘어가고 부러지고 하면 비용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배너를 하시려면 이런 통풍 배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쪽에요. 다만 바람이 안 날아가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저렴하게 자주 바꾸시려면 현수막을 이용하세요. 이건 조금만 마음먹으면 쉽게 한 달에 1회 정도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뭐 내용도 참 중요한데요. 외부 현수막은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강렬한 어조 좋아요. 그냥 동태탕 뭐 8,000원, 순대국 7,000원 이런 가격을 적어 놓는 것보다는 직장이 상권이다, 뭐 오피스 골목이다 하면 야근의 원동력, 건프로 딥 동태탕이라고 한다든지, 레드불보다 딱 10배 더 기운 나는 건프로 순대국, 뭐 이런 식의 재치 있는 문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좀 너무 촌스럽네요. 현수막은 빗발에 지기 전에 반드시 교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방치되는 꼴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월 10,000원으로 도대체 몇 명에게 홍보를 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바로 남는 장사인 거란 걸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외에도 외부적인 변화는 참 다양한데요. 요즘은 뭐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게 도로 앞에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LED 간판을 설치해서 매번 문구를 바꿔주기도 하죠. 참고로 이런 걸 하실 때는 계약서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골머리 앓는 게 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빙자한 사기꾼들이 참 많거든요. LED 간판 역시 몇만 원짜리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가 꼭 필요해요. 이 계약서를 캐피 연계 계약으로 사기를 치는 업체들이 참 많아요. 꼭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미 많은 분들이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아, 얼마 전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백종원 대표가 분식집 밖에 이렇게 써붙였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천막도 다 치워버리고요. 네, 바로 노출과 마케팅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떡볶이 냄새도 좀 이렇게 거리에 풍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만 슬쩍 돌려도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보일 수 있게 말이죠. 뭐 이미 골목 식당 촬영지라고 해서 손님들이 많이 몰리긴 했지만 어쨌든 외부적인 변화는 이처럼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말이에요. 일단 지저분한 외관의 청소부터 하고 빗발의 현수막이나 간판은 반드시 재정비해보시길 바래요. 내부적인 변화의 종류에는 외부적인 것보다는 훨씬 많은데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다 놓는다던가, 예쁜 반짝이 전구 조명을 설치하고 뭐 캐롤송을 트는 뭐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참 많아요. 트리를 가져다 놓고 뭐 캐롤을 튼다고 해서 손님이 더 많냐, 뭐 많이 오는 건 아니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트리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손님이 더 올 리는 없죠. 캐롤 역시 집에서 드리면 되는 거지 굳이 가게까지 나와서 드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인간은 내면
주변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있어요. 남들에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무의식 중에서 이 가게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올 때마다 똑같고 무언가 변화가 없는 곳이라면 평가 지수는 더더욱 낮아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변화의 폭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네 장사일수록 이런 내부적인 변화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변화보다는 조금 더 귀찮을 수 있어요. 신경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뭘 크게 바꾸라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기념일을 챙기는 것. 전 할로윈데이 때 뭐 귀신 분장도 해봤고 크리스마스 때는 동네에서 유일하게 제일 큰 트리를 설치해본 경험이 있어요. 동네 손님들의 반응은 겉으로는 그냥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죄다 트리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뭐 인스타에 올리고 귀신 분장한 저를 보고 쑥덕쑥덕 대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사실 이런 건 당장의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만 손님들의 무의식 평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서브리미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잠재의식 상태를 뜻하는데 이게 마케팅으로도 연계가 돼요. 서브리미널 마케팅의 사전적 의미는 이것과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무의식 중에 고객들이 주문을 더 하게 하고 많이 먹게 하는 뭐 이런 비슷한 종류인데 전 조금 틀어서 해석을 하곤 해요. 잠재의식 상태에서 우리 가게가 동네 그 어떤 가게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게끔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채기 어려운 무의식적인 자극을 제시해서 고객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거예요. 동네에 나만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1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게 서브리미널 상태에 있던 손님들에게 파고 들어갔던 거죠. 대놓고 우리 가게가 최고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내부적인 변화에는 메뉴의 변화도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한 음식만을 고집 있게 파는 전문점은 뭐 통역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신메뉴라는 건 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점이 아니라면 꼭 정기적으로 신메뉴를 개발하고 서브메뉴를 출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신메뉴가 나오면 무조건 다 먹어보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단가 조절을 잘할 수 있는 메뉴들을 늘 눈여겨보세요. 뭐 원가가 45%짜리가 있으면 또 원가가 20%짜리가 있어야 서로를 보완해주듯이 말이에요. 팔아도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사장님들은 꼭 원가 조정을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남는 것도 만들어보고 또 퀄리티 높여서 아예 본전 치는 메뉴도 만들어보고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본전 치는 메뉴만 이렇게 계속 팔리진 않거든요. 전 앞선 두 가지의 변화보다 이 마지막에 말씀드릴 자신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외부적인 변화와 내부적인 변화는 실질적인 사소한 사례를 몇 가지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린 거라 아마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변화는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일 거라 자신해요. 마인드 변화부터 행동, 실행까지 이걸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영업자 마케팅 강의를 소그룹으로만 진행을 하는데요. 대부분 10명 미만으로 인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강연 당일은 거의 토크의 장이 돼버려요. 사람이 적으니까 서로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뭐 해봤던 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구마구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강연장이 오시고 강연이 아니더라도 저에게 메일과 카톡을 보내고 심지어는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1대1 강연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본인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행으로 옮긴다는 거죠. 이게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본인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카톡을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또 직접 찾아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시간과 돈을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분들은 그런 선택을 할까요? 네, 맞아요. 변화를 하려고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알에서 깨어나오는 모든 생물체들처럼 꿈틀꿈틀거리다가 깨어나기만 하면 무언가가 비로소 변화되고 얻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저라서가 아니라 저에게서 무언가를 얻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 스스로 깨우치고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태껏 구독자분들과 대화를 나눈 것들이에요. 수백 명이 되는데 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저 위로해주고 작은 조언들만 해줄 수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온라인의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변화하고 실행하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늘 본인 자신에 대해서 노력하는 분들인 거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변화 말이에요. 스스로 안 된다면 책이나 뭐 타인을 통해서라도 말이죠. 식당이 참 어려운 시기에요. 2년 안에 망한다는 게 빈말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두 번 하는 가게가 현저히 적어지고 있어요. 첫 2년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나면서 가게를 내놓고 1년 이상 가게가 안 빠져서 아예 집기를 헐값에 처분하고 철거비 뭐 수백만 원을 또 들여서 애정어렸던 모든 걸 다 때려 부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저도 월 50만 원 벌던 때가 있었어요. 뭐 이쪽을 보시면 당시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장사 잘 된다고 의기양양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중이죠. 외부적인 변화, 내부적인 변화, 그리고 내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장사 관련해 정말 수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장사한다고 뭐 바쁘다는 핑계로 맨날 이렇게 술만 마시고 게임만 계속 했더라면 이런 변화를 맞이할 순 없었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냥 단순히 2년 안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작은 변화들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정말 작은 변화라도 내심 뿌듯한 것들이 찾아보면 참 많거든요. 소소하고 사소한 것들, 그런 게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큰 변화를 주는 거니까 오늘부터 꼭 하나라도 실천을 해보시길 바래요. 외부, 내부, 셀프 체인지, 나 자신의 변화를 말이에요. 그리고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이미 변화한 것, 변화하고 있는 것, 앞으로 변화할 것, 나 자신의 다짐이자 다른 사람들도 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요. 일단 저도 먼저 달아놓을게요. 첫 번째로 말이죠. 이상 곰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